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비 오는데, 이렇게 밖에 나왔거든요. 막 건드니까 벌레가 너무 물고, 막 그냥 손이라고 막 그냥 나와 있다면 다 물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, 지금 뭐 하러 왔냐 하면, 상태를 점검하러 왔거든요. 저번에 예초 싹 하고 갔는데, 이렇게 또, 정글이 돼가지고 있는데요. 쑥하고, 또 새로 쑥이, 새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쑥천지입니다, 쑥천지. 쑥이 새로, 예초하고 새로 올라오니까, 여기 지금 비를 머금고, 쑥이 너무 청초하게 피어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오니까 재밌는 것은 제가 예초할 때 이거는 민들레를 남겨놨는데, 이 민들레가 오늘 오니까 너무 보기 좋게 활짝 이 잎이 피어가지고 너무 싱싱해요. 이게 보세요. 우와, 너무 싱싱해가지고 저는 이걸 따서 이거 뭐 약치기는 거 아니니까 깨끗이 씻어서, 이거 너무 이제, 이게 이제 까지 그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 한 포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잎을 잘라서 제가 이걸 뭘 하냐면, 잘라서 샐러드 하려고요. 샐러드. 샐러드를 매일 먹게 되거든요. 샐러드 하면 돼요. 그래서 민들레가 너무 뭐 배추 한 포기처럼 엄청 크네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채취를 해가지고 샐러드 해 먹으려고요. 그다음에 오늘 오니까 사과가 엄청 커버렸어요. 이제 이렇게 나무를 쏟아서 해주니까, 뭐야. 오늘은 사과가 좀 그럴듯하게, 제법 크지요. 솎아 줬어요, 솎아. 솎아 준 것도 먹으면 맛있어요. 이렇게 중간에 햇빛이 좀 들어오게, 가지, 큰 가지만 두세 개 놔두고 다 쳤더니만, 와, 원래 제일 이렇게 사과 이렇게 큰 거, 다른 집이 이렇게 커서 참 부러워했는데, 이번에 저도 이렇게 큰 사과를 보게 됐네요. 이거 부사거든요. 부사인데 어느 정도 크면 따서 먹으면 돼요. 제법 커요, 이번에는. 이거 보세요, 제법 커. 아까 이제 좀 섞었거든요. 요거보다 적은 거는 전부 다 섞어줬어요. 사과가 제법 많이 열렸습니다. 사과가. 저는 사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사과는 매일 먹어야 되니까. 이거는 우슬초입니다. 우슬초. 우슬초. 소무릎같이 생겼다고. 이거 뿌리 따라서 먹으면 뭐 관절이 좋아진다는 그 우슬초거든요. 비 오니까 막 비우니까 모습이 완전 달라져 버렸네.
부추가 엄청 싱싱하네. 부추 또 파가다 하도 커서. 이 부추 제가 우리 집에는 부추를 옮겨 심었는데 이게 지금 풀 사이에서 이렇게 크니까 엄청 싱싱하게 컸어요. 부추도 맛있지요. 몸에 좋고요. 곳곳에 여기도 부추가 이렇게 있지요. 여기도 부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추밭을 막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거 방금 섞은 사과입니다. 방금 섞어서 한 사과인데 제법 크지요. 이것도 꽤 맛있어요. 이것도 조그만 해도요. 제법 맛있어요. 웃긴데 너무 신기하네. 와, 사과를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봤네요. 이게 섞은 거예요. 섞어줘야 나머지 사과 좀 크게 크니까 한번 섞어봤습니다. 아깝지만, 달아놓고 싶지만, 과감하게 섞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, 막 섞어주고 이래야 제대로, 나무도 제대로 큽니다. 인정사정 볼거 없이 차야 돼요. 아까 보여드린 그 부추 지금 채취했거든요. 이렇게 좋아요. 이게 놔두면 좀 있으면 씨름이 있기 때문에 쎄지기 때문에 지금 한참 맛있을 때 해가지고 활용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만큼만 한보따리 땄지요. 한보따리. 부추 많이 땄네요. 부추가 이렇게 야간치고 이렇게 생겼는데. 영양가 많겠다. 영양가가 듬뿍 들었겠네요. 이제 이거 채취해야지 이제. 벌레가 얼마나 무는지 또 바지 바꿔 입었어요. 얇은 거 입으면 안 돼. 굉장히 두꺼운 바지 입어야 돼. 얇은 바지 다 썸에 들어가지고 온몸을 다 물어 뜯고 그래서 시골에는 바지 몇개 놔두고 청바지는 두꺼운 바지를 입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물려. 또비 온다 지금. 비가 와서 빨리 채취해야 되겠다. 비가 옵니다. 비가 옵니다. 비가 옵니다. 보슬보슬 비가 오네요. 빨리빨리 채취를 해야겠네요.